LDG의 저주였나? 어? 이번에도 아 이번에 좀 근데 모르겠다. 지금 부록이 있거든요. 부록이 꽤 까다로워요. 이티님 하이요. 아 부록 부록의 저 불길의 무서운 점은 방심하면 나가린다는 거예요. 어? 잡았어요? 하지만 일단은 잡았어요 이브. 하지만 이브는 사거리가 짧은 친구예요. 이브는 애초에 잡기 쉬운 캐릭터. 아 근데 아 저 제 못고 토끼 대전으로 플레이 해보려 했는데 어렵네. 어 이번 시점 주제 이렇게 갈까? 약간 컨셉 3인 큐? 오늘 관전 시참은 약간 드레스 코드를 정해볼까요 여러분들? 컨셉 3인 큐 갈까 우리? 오 좋은데요? 어 좋아 그러면은 30판이라 하셨으니까 지금 이거 하면 30판이잖아요? 아닌가? 오오오오오오 근데 오 잡았어요? 기회는 있다!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니었어. 방심할 때가 아니었어. 오 좋아요. 컨셉은 어 상관 컨셉은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는 거니. 오 좋아요. 아직 희망은 있다. 오히려 맵이 넓어짐으로써 우리 스퀴크가 활동해서 범위가 넓어졌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아마 이 친구들이 벽을 부셨겠죠? 벽을 부신 게 오히려 스퀴크한텐 이득이 됐어요. 왜냐면 스퀴크는 좀 넓으면 좋거든요? 아 그렇죠 그럼 잘 잡았고요. 아 그렇죠! 보여주나? 오히려 이 사람들이 편하게 딜하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이죠? 그렇죠! 결국! 의지의 토끼 3인 큐! 아 토끼 3인 큐 강했다! 이것이 바로 토끼의 힘!